네,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요. 일단 200만 식당이 있거든요. 올라가세요. 다른 데를 가지 말고 식당이 들어가. 200만 식당이. 가요. 왜 호흡이 안 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나오면서 네. 얼굴을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 내키러 아유 어떻게 희한하게 걸었는데 진짜 신발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라는가 희한하게 찍혔네. 또 희한하게 찍히네. 아유, 나 환장 힘드니까. 집사님 우리 쫓겨나서 저리 가야 되는데. 어, 가요. 어디에요? 여기. 희한하게 찍히네. 다른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찬양 듣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기도가 세 단어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는 한 번에 잔뜩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가득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을 한 번에 만드시고 들의 짐승들을 한 번에 만드셨습니다. 잔뜩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바다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사람 늘려 가셨습니다. 인간은 대형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과는 다르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과 도설했는데 우리는 이혼의 성취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과 관련한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는 일을 우리가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관련한 키워드는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결국은 역사가 끝장나는 마지막 천천히